안녕하세요. 자, 시간에는 58 개띠 7월 운세를 한번 봅시다. 아, 우선은 거북도사님의 좋은 정기를 뽑아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가면서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떤 정기가 나오느냐? 어디 보자. 58년 무술생 개띠. 어디. 자, 이게 이제 그러네. 58 개띠는 이달에는 참 자유분방하게 막 돌아댕기려는 마음이 가득 찼어. 자, 사자성어로 천마행공이다. 왜 하늘을 나르는 말 천마. 그게 하늘을 뛰어다니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얽매임 없이 자유분방하게 자유로운 영혼이 그냥 멋대로 한번 뛰어 날아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게 바로 이달인데,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그 분수, 그 정도를 넘지 않을까, 이런 게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이달에는 좀 그러네. 자,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일이나 건강, 뭐 이런 걸 한번 또 살펴보면은 이동수, 여행수, 뭐, 요런 곳이 이달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달에는 조금 역마살이 깊게 깔려 있어. 따라서, 콧바람을 좀 쐬는 건 좋은데, 요것을 너무 많이 쐬이면은 조금 이제 또 일할 시간이 없잖아. 적당히 해야지 또 일도 하고, 하기야 뭐, 5, 8년 개띠 같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일할 나이도 지났죠? 줄길 나이가 됐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알아서 좀 해야 되겠네. 어찌됐든 이 달은, 그냥 왔다 갔다 콧바람 쐬는 달이야. 일은 조금 뒷전으로 좀 밀려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뭔가, 일이 이것저것이 얽혀 있는 일이 뒤로 약간 좀 밀려나갖고 조금 뭐 손재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 뭐야 들어오는 캄 인캄이 조금 문제가 좀 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에 대해서는 자 일은 좀 한가지는 것인데 어디 우리 거북도사님은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인이네. 호랑이 입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음력으로 1호를 나타내서 무언가 시작을 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호랑이 인자는 맹수의 왕이죠. 누구 말도 안 듣죠. 자기 생각대로 하겠죠. 누가 한다고 들을 호랑이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달은 어찌됐든 일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네. 자기 고집을 굉장히 많이 피우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고집쟁이 호랑이.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돌고 도는 돈을 보니까, 이달엔 통장에서 돈좀좀 뺏는 일이 있겠는데? 하기사, 뭐, 그러지. 쓰려고. 버는 돈 아니에요? 또 쓰기 위해서 통장에 저축도 해놓는 거지고 괜히 해놓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뭐돈 뺏는 일이 있을 때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뺏을 때 뺏으세요. 뭐 어차피 쓰기로 한돈 편하게 마음 편히 써야지 뭐. 다만 한 가지 마음 속에 있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이게 부풀러 있거든. 이걸 좀 빼야 돼. 공기를 쭉좀 빼서 조금 정상의 수준으로 와야 돼. 정상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 있다. 바람이 꽉차 있다. 바람이 꽉차 있다는 것은 폼생, 폼사적인 기운이 있다는 얘기죠. 요럴 때는 뭐, 돈이 나가는 거지. 돌아서 후회할지언정 일단 돈이 나가는 걸로 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네요. 어디 그러면은. 우리 거북도사님의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봅시다. 거북도사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 어디 봅시다. 아유, 이건 파짠데 조절해라. 좀 이렇게 나름대로 화합을 하고 포용을 하고 서로 이렇게 조절을 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조건 맘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조금은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요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네요. 이 거북도사께서는. 자, 그럼 요것도 요렇게 한번 가보고. 자, 다음에 인연, 사랑. 세상이 다이 사랑 때문에, 인연 때문에 가는데, 이달에는 사랑에 대해서, 인연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는 에고이스트적인 생각만 해라. 나만 위하는 사랑을 해라. 왜? 타인을 위하는 사랑은 노 그시다, 이 얘기지. 응? 어차피 내가 있고 나서 남이 있는 것인데, 뭐 이달에는 남까지 생각하기에는 내가 조금 벅차니까 나를 위한 에고이스트적인 사랑만 나한테 충실을 해라. 자식도, 부부도, 형제도, 친구도, 어떠한 것도 내 사랑의 밖이다. 즉, 정의, 사랑에 좀 야박해져라. 나를 빼놓은. 조금 그것이 좀 필요하네요, 이달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권해드린다면은, 혹시나 불자라면은, 부처님을 찾는 사람이라면은, 아, 그 보리수로 만든 108염주 있죠? 염주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짧은 건 단주라 그러죠. 그거 말고 긴 거, 108염주, 그거 보리수 맨게 있으니까 그걸 좀 이렇게 내 주위에 가차에 놓고 댕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혹시 또 기독교 신자라면은, 기독교 신자는 아 이게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내가 건강해야지 목에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거든. 이것은 마노라는 보석이 있어요. 마노라는 보석이 있는데, 요 보석을 조금 반지든지 뭐 팔찌든지 만들어 갖고 내한테 에너지를 좀 받게끔 이렇게 차고 댕겼으면 좋겠다,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요 사랑에 대한 우리 아이 거북도사님은 사랑에 대해서는 오네, 이건 말 오자입니다. 말 오자는 한 가지입니다. 낮과 밤, 양과 음이 바뀌는 바로 그 분기점이다. 즉, 요 분기점을 지나면 요렇게 흘러간다, 이거지, 요것이. 그러니까 요걸 본인이 좀 착! 잘 챙겨야 되겠죠. 카드 한장더 뽑아 봅시다. 여기서 하나 더 뽑아 봅시다. 분기점에서 어쩌라고? 자, 불화자입니다. 불화자는, 자, 이게 소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소인배, 대인배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소인배는 무언가를 꼼꼼하게 생각하는 게 소인배입니다. 대인배는 뭔가 꼼꼼하게 생각하고 싶어도 조금 넓게, 조금 내가 뭐 손해를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대인배인데, 소인배는 절대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자, 소인배처럼 행동을 해라, 사랑에 대해서. 나만 위하는 사랑, 그런 얘기가 되네요. 자, 요거 요렇게 좀 가고. 자, 그럼 뭐 이게 사랑 얘기, 돈 얘기, 다일 얘기 다 했는데, 진짜 또 당신이 알고 싶은 거, 무언가 당신이 간절하게 알고 싶은 게또 있겠지. 거기에 대한 답. 우리 거북도사께서 아, 어떤 말씀을 해주시나 어디 한번 봅시다. 했잖아. 의심해라. 이건 돼지자입니다. 돼지는 자기 울타리에서 나오는 순간 어딜 간다? 도살장을 간다. 그러니까 의심 안할 수가 없지. 가장 12지 중에서, 12띠가 12동물이 아니에요. 그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동물이 돼지다. 모든 걸 의심하고, 모든 걸, 나를 떠난 모든 거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건들지 마라. 바로 요 얘기네요. 아이, 우리 하나 더 뽑아봅시다. 의심, 의심, 의심 좋지. 자, 거북도사의 두 번째 답은 애기네.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 이거야. 이것은, 자, 이 액자는 집안에 구렁이, 뱀, 독사들이 득식을 득식을 한 거야. 내가 함부로 움직이는데 발 물리겠지? 해서 내가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그러니까 묵직하게 뭐든지 생각을 해라. 나만 위해서. 바로 그런 말이 되겠네요.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되겠네. 자, 참고하셔갖고 뭐이말저말 내가 했는데,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당신이 취하고, 나쁜 건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요렇게 해서 이달을 한번 더 보내봅시다. 뭐 저도 축원을 좀 드릴게요. 당신을 위해서 58개띠. 감사합니다.